예, 두 개의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들을 시청을 하고, 그리고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 링크 있는 것은 이 링크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는 영상들이에요.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add backup라든가 backdrop이죠. backdrop을 추가한다라는 의미예요. change size를 바꾼다. 혹은 glide around, 주변을 글라이드, 미끄러지듯 돌아다닌다. 그리고 리콜드 사운드, 사운드를 녹음한다. 소리를 녹음한다. 그죠? 그리고 하이드 앤 쇼, 숨기거나 나타나거나, 숨거나 나타나거나, 그죠? 그리고 애니메이트 스프라이트를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에로 키즈, 다양한 화살표, 그죠? 왼쪽 화살, 오른쪽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메이크 스핀. 스핀은 빙글빙글 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뱅글 스프라이트가 빙글빙글 돌수 있게끔. 이렇게 스크래치 튜토리얼을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스크래치 튜토리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체인지 사이즈라든가 글라이드 라운드라든가 리코더 사운드라든가 등등등 백드랍이 다 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따라하는 것이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완전히 하신 다음에 다음 세 번째 테스트도 있어요. 세 번째 테스트는 여기 적혀 있는 제가 좀 적어둔 이 글들 있잖아요. 이 글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영어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읽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많이 봤던 단어들이죠. 그리고 문장들입니다.